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9장에서는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그 당시에 지치고 낙심해 있던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구하면 그리하면 응답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면요 바로 그 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해야 할 대상, 그 백성들이 찾고 나아가 구해야 할 그 대상, 그것은 우상들이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봄비는요 성경에서 보통 늦은 비라고 표현되고 있는 비입니다. 이스라엘 민간역으로는 8월경, 우리가 흔히 쓰는 태양역으로는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비는 곡식의 결실을 위해 꼭 필요한 비를 말합니다. 만일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곡식들은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타버리게 되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봄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모세를 통해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해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그 비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서 누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비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소낙비, 그래서 그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비를 구할 것을 요구하신 뒤에 이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는요 농사 짓는데 아주 충분한 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주 충만한 은총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그 기도할 때 구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초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이 곡식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최소한 그 최소한의 조건에 대하여서 늦은 비, 그 봄비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낙비, 그 이상의 것, 그 구한 것 이상의 흡족하고도
충분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에 있어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하는 의들을 향하여서 인색하게 베풀거나 겨우 구한 정도로만 베푸는 분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는 총을 베푸시되 소낙비를 내리시듯 구한 것 이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곤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삶의 이유, 그런 삶의 모습은 어째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색하시거나 편파적인 분이셔서 그런 일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겪게 되는 우리의 그 부족함, 그 결핍된 삶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아니, 구하더라도 풍성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뢰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구함으로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여 구할 바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되 소낙비와 같이 흡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구하라는 말의 의미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대로 구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지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년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던 중 스가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그들의 삶의 그 중심이 과연 어디여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중심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드라빔, 즉 우상을 여전히 의지하였고 복술자들의 말 같은 거짓된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제대로 구해야 할 분에게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그런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서 목자가 없어 유리하는 양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곤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상과 거짓 목자들로 인해 중심이 나누어져 흔들려 방황하는 양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양이 어떤 동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양에게는 아주 분명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방향 감각이 좋지 않죠. 그래서 혼자서는 길을 찾거나 집을 찾아 돌아오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또 양은요, 아주 쉽게 더러워지곤 합니다. 사실 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근하고 새하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되곤 하지만 실제 야외에서 살고 있는 양들을 보면 새하얗기보다는 짙은 회색에 가까운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양은요, 아주 연약한 동물의 대명사로 성경에선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나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수나 그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러한 그 양의 특징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먹을 곳과 마실 곳,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양이 길을 잃지 않고 다니도록 인도해 줍니다. 늘 양을 보살피면서 다친 곳이 있지는 않은지, 그 건강 상태는 어떤지, 털의 상태는 어떤지 살피며 돌봐주죠. 그리고 양을 위협하는 위험이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양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양을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일하는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요, 그들을 인도해주고 돌봐주며 보호해줄 진정한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은요, 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 목자와 같은 분명한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어지는 4절 본문에서 그 목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여기서 그에게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것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앞서서 9장 9절에서 예루살렘의 임할 왕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진정한 목자로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몇 가지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돌을 말하죠. 과거 이 근동지방에서는 건물을 세울 때, 건축을 할 때 그 사방에 먼저 건물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갔습니다. 이 건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기초석, 즉 든든한 기반이며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뚝도요, 장막을 세울 때 장막에 연결된 줄을 묶어서 땅에 박는 기둥 같은 것을 말합니다. 텐트의 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뚝이 있으면요, 이건 역시 장막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막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이 말뚝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세찬 바람에서도 믿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싸우는 활이라고 말을 하죠. 음부의 권세와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이기시는 싸우는 활로서 그리스도는 원수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을 짓밟고 제압하실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쳐있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자로서 이 메시아가 와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워 주시고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시며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목자를 따라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목자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은요, 이 3절 말미에 나오고 있는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불리한 싸움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으로 해석해보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마카비 시대의 유대인들을 예언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승리, 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요, 늘 원수의 세력이, 늘 그 대적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우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싸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싸움의 결과는 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승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이면서도요.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싸우는 활로써 친히 원수의 세력을 진멸하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의 모습에서 보여졌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 그들에게는 있었고요, 아주 좋은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력의 숫자도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고 체격이나 신체적인 면도 월등히 우월했습니다. 아마 당시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 그 10명의 의견,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면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뻔히 보일 만큼 열세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마와 같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했던 이들의 예상이 철저하게 빗나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며 압박하는 그 세상의 원수, 그 세력들 가운데에도, 그래서 그것이 더없이 크고 두렵게 보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도 더 크고 싸움에 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과도 친히 싸우시는 용사로서,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승리하신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려움과 문제들, 또 위험과 시련들, 대적들과 그 여러 장애물들로 지치고 용기를 잃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축복된 삶, 대적에게 승리하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어 곤고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거짓 목자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참된 목자, 그 구원자를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주실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그 목자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질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 당시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성경의 곳곳에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과 또 그가 와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세심한 인도와 배려를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과 용기를 얻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되시며 힘과 용기 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놀라운 소망을 나의 것으로 삼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넉넉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이제 또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담대한 삶의 실천을 결단하시며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그 결단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능력들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